안녕하세요, 이지입니다. 봄 향기 가득한 냉이를 준비했어요. 매콤 달콤한 고추장 버전과 구수한 된장 스타일, 이렇게 두 가지로 할게요. 먼저 냉이를 손질하는데, 냉이에는 뭐 지푸라기, 다른 풀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건불들을 제거해주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흙이 안 나올 때까지 다섯 번 이상 충분히 씻어주셔야 돼요.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 손질한 냉이를 넣고 데치는데, 다른 나물도 그렇지만 냉이는 아주 살짝 데쳐주셔야 돼요. 한 1분 정도? 오래 데치면 나중에 무쳤을 때 나물이 죽처럼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얼른 데쳐서 건져주고 찬물에 휘릭 한번 헹궈주세요. 양념장 만들 거예요. 이거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들게요. 먼저 고추장 양념은 고춧가루, 고추장, 참기름, 통깨 한 스푼씩, 다진 마늘, 설탕, 식초는 반 스푼씩이에요. 잘 섞어서 양념 소스 만들어주고요. 된장 스타일도 만들어서 준비할게요. 된장 두 스푼 넣어주고, 설탕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통깨 한 스푼, 다진 마늘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. 두 가지 스타일의 양념이 끝났습니다. 제가 손질해서 데친 냉이가 한 300g 정도 되거든요. 요거 반씩 나눌게요. 한 150g 정도씩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고추장 할 거, 요거는 된장 할 거예요. 여기에 앞에서 만들어 놓은 양념장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. 손에 힘 너무 많이 주면 나물 물러지니까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 버무려주세요. 구수한 된장 버전, 매콤 달콤한 고추장 버전 완성됐습니다. 간단하죠? 어떤 스타일 더 좋아하시나요?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이지퍼니 요리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